8월 16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3절, 가사로 간 삼손. 둘째는 4절 이하 22절,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셋째는 23절 이하 31절, 삼손의 최후.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괴력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과연 괴력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힘이 주어질 수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가 한없이 주어졌다면 삼손에게는 힘이 한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선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작지 않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교훈이 느껴집니다. 기회를 더 받으려고 마음쓰기보다 받은 기회를 선용하는 데 마음쓰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고 보았다고 너도 나도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수명 연장을 구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이런 것 구하지 말고 받은 것이나 제대로 쓰려고 힘쓰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렉 여인 들릴라야말로 삼손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발목 힘줄입니다. 제 아무리 날뛰는 야생마라도 발목 힘줄이 끊어지면 뛰는 것은 고사하고 더 이상 설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을 캐묻는 들릴라를 던져버리지 않고는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짓말로 기회를 넘겼지만 집요하게 캐묻는 들릴라의 질문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롬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버리고 떠나거나 박차고 일어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을 열어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털이 깎이고 무력한 자가 되어 포성에 묶여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물론 우리는 머리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표지이자 나실인의 자격을 포기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떠나셔서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삼손의 최후는 장렬합니다. 블레셋 사람 3천여 명이 다곤 신전에 모여 잔치하는 자리에 불려나와 마치 사자나 곰이 재주를 부리듯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는 자리에서 자신이 의지해 있던 기둥을 부여잡고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 신전이 무너지고 무리들과 함께 깔려 죽었습니다. 장렬하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받습니다. 아하, 그때 삼손이 이렇게 최후를 맞았구나. 동시에 계시로 받아 우리 신행의 교훈을 삼습니다. 비록 작은 기회라도 남은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